교육, 청년, 노인,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. 처음 시작된 18년도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시범과 실적이 되어서 할 때 그때 반응이 참 많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런 기회가 더 생긴다. 온실 카페라는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수업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5차 교실, 청아트 교실, 또 자식 예쁜 떡 만들기. 먼저 우리가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로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같이 모여서 공연 장비예요. 공연 장비. 네.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데 이 클라리넷이 다른 이 장소를 담당하더니 그거에 대한 분위기를 정리하는 거예요.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뭔가 그런 지역을 좀 건전하고 아니면 밝은 쪽으로 심사표가 있었습니다. 안에 보시면 그 저희가 두 개 하나